오늘은 이제 그다 수강 신청한 학생들만 있는 거죠. 청강생들 빼놓고 자리가 만약에 꽉 차, 그러니까 청강생들하고 그 다음에 수강 신청 학생들이 다 왔으면 몇 개 모자라야 되는데 조금 남아 있는 걸로 봐서 이제 결석한 학생들이 몇 명 있는 모양이네요. 아니면 벌써 마음을 바꿨거나. 저번 시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다음 시간에 지정자 학제 좌석을 정하게 되니까요. 어디 앉을지 잘 생각해 보고 오세요. 바꾸는 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꾼다고 그랬으니까.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번 시간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했던 그 결과를 잠깐 얘기를 하면요. 이 과목을 수강하는 이유.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184명인데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작년 아니 저번 학기 결과예요. 이제 재미있을 것 같아서가 좀 더 늘었는데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실망한 학생들이 많을지도 있고.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는 비슷했고요. 과학적으로 사관 능력을 얻고 싶어서도 비슷했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걸 보고도 비슷한데 인터넷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겠죠. 친구의 꼬임이나 추천에 넘어가서가 갑자기 좀 늘었는데요. 좋은 친구를 뒀는지 나쁜 친구를 뒀는지도 역시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죠. 강의 계획서를 보고는 비슷하고 물리에 대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취하고 싶어서가 줄었는데 그러니까 한 학기 사이에 고등학교 때 그 좋은 물리 선생님을 만났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표를 마음에 들게 짜리고가 좀 늘었어요. 특별히 뭐 좋은 시간인 것 같지도 않은데 졸리기에 자기에 좋은 시간이죠. 그 다음에 미드 빅뱅 디스터리 때문에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위력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재수강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 과목 수강을 통해 얻고 싶은 것 과학적 교양 그 다음에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불어오는 운동을 말하고 싶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데 물리학자들도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불어오는 운동을 얘기하진 않아요. 물리뉴스를 보고 느끼는 소외감 해소 있어 보이는 듯 아는 척 할 수 있는 상식 그 다음에 자유로운 수업 자유로울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심각한 얘기 옛날에는 물리를 배우면서 느낌표를 얻었었다고 그래요. 과학 때문에 문과를 선택한 한을 풀고 싶다. 그 다음에 포기한 물리에 미련이 남아서 그 다음에 이건 아주 심오한 얘기인데 잘 모르겠고 등록금 본전 뽑기 그 다음 요구사항 졸고 있는 사람 좀 깨워달라는데요. 나 이런 거 잘 못해요. 그 다음에 신세계관에서 오면 무리 같은 데라고 하는데요. 이거 25분이면 충분하거든요. 빠르게 오면 10분 안에도 올 수 있어요. 부담을 많이 가져달라는데 지금 곱하기 30인데 지금도 충분히 부담스러워요. 그 다음에 카메라 촬영할 때 앞이 가려 잘 안 보인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건 뭐 별 수가 없죠. 그냥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인 학생은 그러니까 다음번에 앉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앉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물론 가려서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글쎄 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뭐 한 학기 동안 그냥 양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학년도 충분히 학점 잘 받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고요. 수업 분위기가 차분했으면 이라고 하는 학생도 있고 개그 좋아요라는 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쉘든이 하는 개그를 해석해달라는 학생도 있고 쉘든 싫다는 학생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이 김현수가 누군지 난잘 모르겠어요. 김현수 책을 읽어보라는데. 진짜 놀러가도 되는, 놀러가도 되는데 재미는 없어요. OX 문제는 뭐 이건 미리 알 거라고 기대하고 뭐 해본 건 아니고요. 그냥 아무튼 답을 얘기하자면 앞으로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건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가 맞는 얘기고요. 원자핵과 전자는 크기가 비슷하지 않고 원자핵이 훨씬 커요. 그다음 이 세상에 원자는 딱한 종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100종류가 넘게 있고요. 사람 같은 생물체나 바위 같은 뭐 무생물체에도 전부 다 같은 물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특별한 물질이 더 있는 건 아니에요. 빛은 전자파의 일종이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전자파, 전자기파, 빛뭐다 같은 거예요. 혹시 질문 있어요?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호기심인데요. 호기심은 사실은 과학 혹은 물리의 그 가장 바탕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호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호기심을 가지고 맨 처음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옛날에 내가 네이버에 글을 쓴 것도 있으니까 가서 뭐 심심풀이로 읽어보세요. 참고로 얘기를 하면 뭐 여기 있는 이런 글이나 이런 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할 얘기는 앞으로 할 것보다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첫 시간이니까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고 늘 수업이 이렇지만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심이 뭔가는 다들 알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제 뭐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런 호기심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제 제우스 신이 판도라한테 상자를 하나 주죠. 상자를 하나 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건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상자를 줘요. 그럼 뭐 당연히 뭐 신화에 이런 게 나왔으면 당연히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열어봤냐? 그럼 호기심 때문에 열어본 거죠. 그냥 그 안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서. 그랬더니 거기서 뭐 온갖 불행이 튀어나왔다 이런 이제 신화가 있고요. 근데 그래도 맨 마지막에 꼭꼭 숨어있던 희망도 같이 나와서 이제 세상이 그냥 이렇게 살만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옛날 사람들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했고 이것이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생각을 했었던가 봐요. 호기심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 꽤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어렸을 때 불장난 이거 다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불딱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불장난을 너무 열심히 하면 이렇게 이제 밤에 지도를 그리게 되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이용한 광고도 있어요. 요새 특별히 요새는 이제 그 특히 이런 광고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티저 광고라고 이걸 얘기하죠. 이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광고를 할때 도대체 무슨 광고를 하는지 알수 없게 이제 그런 광고들을 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다음에 이제 그걸 시리즈물로 해서 차츰차츰 그 비밀을 벗겨나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 효과가 높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사람의 호기심을 이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도 호기심을 소재로 한 것들이 있어요. 아일랜드라고 몇년 전에 한 영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영화는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 중학생쯤 됐을 때나 뭐 이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이제 뭐냐면 그 복제 인간 클론이라고 하는 그 복제 인간을 이제 그 미래의 어떤 시대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복제 인간의 용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복제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본래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뭐 수정을 하고 그래서 아이부터 이렇게 커나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체세포 복제니 뭐니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사람하고 완전히 똑같은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냐면, 이 복제 인간들을 진짜 사람 취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육을 하는 거죠, 일종의.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을 이제 죽여서 그중에 장기를 빼내 가지고 보통 사람들한테 이식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복제 인간이라고 하지만 진짜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생각도 할수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말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복제 인간을 만들 때그 사고를 치면 안 되니까 이제 사람의 호기심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호기심에 관계된 유전자들을 전부 다 제거하고 이제 복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 이 복제 인간들은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생활하고 아무런 호기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 생활에 만족해가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 영화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근데 그 복제 인간들 중에서 이제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은 그런 복제 인간들이 있고, 그 인간들, 그 복제 인간들이 결국은 이제 뭐 이제 그 이런 말하자면 비인간적인 이런 거를 다 이제 물리치고 뭐 새 세상을 찾는다 이런 이제 주제로 줄거리로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영화도 보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이 호기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전적으로 그걸 뭐 처리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은 뭐냐 그러면 과학은 호기심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교양과 서적 그 책 제목을 보면 과학 그 위대한 호기심이라고 해서 아예 과학과 호기심을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과학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 과학자가 과학을 한다고 하는 것 결국 어떤 거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성에 의해서라고 하는 건 이제 무슨 전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슨 뭐 신에 의지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점술에 의지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호기심을 해소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학 활동이고 사실상 이런 것이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과학적 방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과학자들을 보면 이 호기심에 얽힌 일화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가 이제 뉴턴인데 뉴턴의 그 여러 일화 중에서도 어렸을 때 이제 이런 일화가 있다고 그래요. 이제 폭풍이 부는 어느 날 이제 뉴턴이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뉴턴 얘기를 조금 더 하긴 하겠지만 아무튼 뉴턴이 좀 어렸을 때 불우해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못 살고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시골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살 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폭풍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창고문이 날아가게 생겼다. 가서 문을 닫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턴이 이제 할머니가 그러니까 가서 창고문을 닫으려고 밖으로 나갔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로 바람이 세게 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갑자기 이제 신기한 거죠.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공중에 조금만 떠 있어도 날아가겠는 걸 하면서 이제 막 이걸 날아가는지 안 날아가는지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창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자기 몸이 얼마나 날아가는지 이런 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다고 그래요. 물론 그 사이에 창고문은 날아갔죠, 진짜로. 아무튼 이제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인데 엄마하고 이제 아이하고 밤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뒤에 보이는 배경 그림은 물론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틀림없이 어딘가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두 시간쯤 열심히 뒤져가지고 찾은 거죠. 아무튼 이제 밤하늘을 보면서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요. 밤은 왜 캄캄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럼 이제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일단 막 떠오르는 대답은 뭐냐면 캄캄한 걸 밤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건 대답은 아니죠. 조금 더 좋은 대답, 상식적인 대답은 이제 해님이 서쪽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니까 그렇지 우리도 그만 가서 자자. 뭐 이렇게 얼버무릴 수 있겠어요. 또는 낮이 밝은 것은 해가 비치기 때문이야. 해가 사라지면 빛이 없어서 어두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이건 이제 훨씬 그럴듯한 대답이고 이 정도면 아마 엄마로서 훌륭한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아이가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부터는 처음 듣는 얘기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한테는. 밤하늘을 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지. 우주는 끝도 없이 넓고 해님과 같은 별들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밝게 빛나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태양이 사실은 밤하늘에 보이는 별하고 같은 존재예요. 같은 존재인데 왜 태양만 밝게 빛나느냐 그러면 사실은 태양은 우리 가깝게 있고 별은 굉장히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태양이 별처럼 멀리 있다면 그냥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처럼 그냥 그 정도의 밝기로 빛날 뿐이에요. 아무튼 이제 태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존재이고 에너지의 근원인데
근데 아무튼 그런 태양이 하나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수많은 별들이 전부 다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제 좋은 과학적 사실을 아이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 아이는 그 얘기를 딱 듣고 굉장히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와, 햇님이 우주에 가득하면서 이제 막 신기했겠죠. 근데 이제 이러니까 아이가 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또 엄마한테 물어요. 햇님이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밤이 왜 캄캄해? 하고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대답은, 많이 있지만 우리한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야. 멀리 떨어진 불빛은 희미하게 보이지? 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수 있겠죠. 이건 아주 상식적으로 옳은 대답이에요. 여기 있는 여러분도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뭐가 잘못됐단 말이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텐데, 사실은 이건 과학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옳은 대답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는 옳은 대답이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정상적인 지능의 소유자, 성인이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끝나면 좋을 텐데, 이 아이는 너무나 호기심이 강해서 다시 엄마한테 또 물었어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긴 해도 햇님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걸? 하고 다시 반문을 해요. 이건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아이가 물을 수 있는 질문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과학적으로는 아주 심오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박을 하는 거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는 거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이 문제가 과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였고요. 이건 최종적으로 언제 해결이 됐냐면 1950년대, 60년대 이때에 와서야 겨우 해결이 됐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엄마는 대답을 잘 못하겠죠. 이제 잘 때가 되었구나, 춥지? 그만 들어가자, 이렇게 이제 얼버무려야 되겠죠. 근데 이 아이의 질문은 사실은, 질문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지?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겨우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사진은 내가 옛날에 외국 어딘가에 갔다가, 학회에 갔다가 동네 그 산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쭉쭉 뻗어 있어서 수업에 써먹을 목적으로 이제 이걸 찍어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를 보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쭉 뻗어 있고, 저 뒤까지 나무들이 보이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숲이 상당히 멀리까지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숲이 어딘가에서 끝나지 않고 나무가 그야말로 끝까지 계속 이렇게 숲이 나무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럼 사실은 여기 보이는 이 공간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나무가 보이지 않는 이런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들이 나무들로 다 가득 차일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멀리 있는 나무는 작게 보이지만, 만약에 나무가 숲이 아주 무한히 멀리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이 공간이 나무들로 빽빽하게 가득 들어 차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를 보나 다 나무가 보이는 거죠. 이게 사실은 아이가 물어본 질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나무는 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공간이 바로 이제 밤하늘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주가 이렇게 끝까지 밤하늘에 이제 별들로 가득 차 있다면, 결국 별들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별이 보일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밤하늘이 밝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아이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이 밝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올버스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건 1800년대 올버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밤하늘이 밝아야 되는데 밝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어두운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밤이 어둡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을 텐데,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아주 간단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심오한 질문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사례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을 살다가 뭐 아주 간단해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의문을 품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과정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왜 밤도 대낮처럼 밝아야 되는데 어두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학기 말에 마지막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진도가 제대로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답은 나중에. 그 다음에 내 조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번 학기까지는 이름까지도 밝혔었는데, 이제 촬영도 하고 하니까 그 아이의 인격도 존중을 해야 되고 해서 조카라고만 할게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요. 7년 전에. 이때 1월 달에 사촌 동생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고향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촌 동생은 1년에 한몇 번밖에 안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당연히 오래간만에 삼촌을 봤으니까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랬었는데 갑자기 보자마자 나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체를 박차려면 원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원자라는 말은 이게 초등학교 2학년 입에서 나오면 안될 얘긴데 이게 나오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이 보는 만화책에서 과학 만화책에서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물어요. 원자를 또 자라는 원자이랑 전자가 되는 거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대답을 해줬죠. 얘가 어디까지 가나 이제 보려고. 그랬더니 전자를 또 자라면 뭐가 돼?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막 여러분들은 점점 대답하기가 힘들어지죠.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전자는 아직 사람들이 자르지 못했어.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자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한히 뭐 잘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어디까지 가면 이제 한계에 도달하게 되는데 사실은 여기 전자가 이제 한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자는 아직 자르지 못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칼로 자르면 되잖아. 이게 어린아이의 혹은 상식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맞는 생각이죠. 옳은 생각인데 사실은 칼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칼도 사실은 원자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칼 날보다 원자가 훨씬 작아요. 전자는 그것보다 더 작고, 그러니까 더큰 걸로 작은 걸 자를 수가 없죠. 자른다고 하는 건뭐 진짜 뾰족한 걸로 이렇게 큰 물체를 가운 두동강을 내고 이러는 건데 그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자르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얘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2학년짜리한테 얼마나 설명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해줘서 아무튼 입을 막는 데는 성공을 했죠.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하는 데는. 이 주제는 끝났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차원은 뭐야? 우리가 3차원에 살아 4차원에 살아 뭐 이러는 거예요. 차원은 훨씬 심오한 얘기죠. 그래서 아무튼 또 그다음부터 이제 설명하려고 애를 먹었는데 그다음에도 이제 집에 돌아가서까지 결혼식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까지 계속 이런 무시무시한 단어들에 대해서 2학년짜리고 토론을 했죠.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기해서 그런 거죠. 처음 들어봤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왕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이게 뭐내 조카만 특별히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옛날에 그랬던 거죠.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이렇게 보면 다 이런 새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신기하고 끊임없이 묻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물어가지고 대답을 드리면 그걸로 그냥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질문을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되풀이하는 때도 있죠. 똑같은 대답을 들으면 또 똑같이 계속 신기해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점점 커가면서 이런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걸 묻지 않게 되고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속도도 느려지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다음에 옆에 있는 그이 조카의 아빠, 우리 형이죠. 형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텅텅 비어 있다며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 되게 신기하다. 근데 여기 보이는 물도 사실은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이란 얘기지 하고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나는 또 아니 형식이나 되는 분이 갑자기 이런 이제 아이처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이거 옛날에 다 배운 얘기잖아 하고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배우긴 했어도 그때는 무슨 소린가 했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아이가 요새 자꾸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자기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대답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 정말 신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뭐 대부분 배우긴 배웠을 테지만 뭐 잊어버린 학생도 있겠고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고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것 자체로 그러니까 지식 자체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학 들어오기 위해서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될 대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신기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무 느낌이 없이 그냥 외우고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는 거는, 물리를 한다는 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외우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미를 파악하고 깨닫고 이러는 것이 사실은 진짜 과학하는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죠. 가장 간단한 원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원자가 수소 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소 원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가운데 이렇게 원자 핵이 하나가 있고요. 이 원자 핵은 사실은 원자 핵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원자의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수소 원자는 가운데 양성자라고 부르는 입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원자, 그 다음에 하나밖에 없는 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가장 간단한 원자예요. 근데 이제 이 전자가 바깥을 돌고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이 얘기도 사실은 나중에 양자역학 배우면서 다르게 얘기할 때가 오긴 하겠지만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원자의 크기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은 전체 원자 크기 얼마나 되느냐? 한 10만 분의 1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전체 원자가 사실 굉장히 작지만 그중에서도 이 원자 핵은 특히 작아서 이 사이가 사실은 텅빈 공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10만 분의 1이 얼마나 이게 작은 존재냐? 전체 크기에 비해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자 핵을 태양 크기로 확대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상상을 해야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원자 핵을 태양 크기로 이제 막 크게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가 어디쯤에 와 있겠는가? 같은 비율로 이렇게 확대를 하면 이 전자는 지구 정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 원자 핵의 이텅빈 공간, 이텅빈 정도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텅빈 정도하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우주 공간을 상상을 하면 그냥 그야말로 광활한 우주 공간, 아무것도 없는 텅빈 공간을 상상하잖아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는 뭐 수성, 금성, 그다음에 뭐 달이 지구를 돌고 있고 그런 정도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건데 여기는 뭐 수성이나 금성, 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정도로 원자 내부가 텅 비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내부는 다 비어 있다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주변에 있는 보는 모든 물질들은 다 원자로 되어 있고, 근데 이 원자들이 다텅 비어 있으니까, 우주 얼마나 텅 비어 있냐면 우주 공간만큼 텅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내부가 전부 다텅 비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이렇게 텅빈 공간이 훨씬 많으면 왜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빈 공간이 안 보이느냐, 꽉차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 눈이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눈은 이 틈을 보지 못해요.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뭐 눈으로 뭘 물체를 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히 작은 세상의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 원자 하나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으면요. 그 머리카락을 100만 개로 쪼개요. 그러니까 길이를 100만 개로 쪼개는 게 아니라 길이는 사람마다 다르죠. 머리카락 굵기. 그걸 100만 개로 쪼갰을 때그 굵기 하나, 그러니까 100만 분의 1. 그게 이 원자 하나의 크기하고 대강 비슷해요. 예. 질문은 이제 이 전자가 도는데 도는 힘이 뭐냐? 그러니까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이냐? 이건데요. 이 얘기는 앞으로 한 두세 시간쯤 후에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답만 얘기를 하자면 중력은 아니고요. 전자 기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얘기는 나중에 수업 두세 시간쯤 후에 할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네. 예, 질문은 이제 이게 텅 비어 있으면 물질이랑 물질이 만났을 때 통과도 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도 한 두세 시간쯤 후에 할 거예요. 그것도 전자 기력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다 그때 같이 할 거예요. 조금 궁금해도 참으세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그림이 완벽한 그림은 아니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건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물질의 대부분은 텅 비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도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캐어붙고 그 답을 찾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사실 이러는 과정에서 과학이 발전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생겨나고, 혹은 과학이 과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인문학이건 사회학이건 뭐 다 뭐든지 뭐 예술이건 자꾸 묻고 대답하고 그걸 해결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뭔가 그 진보가 일어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물리학은 사실 인류의 역사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원시인들이 뭐 밤하늘에 이런 달이나 별을 보고 저게 뭘까 신기하다, 이것이 사실은 물리학의 시작인 거죠. 아니면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들판에 누워가지고 이런 꽃들을 보다가 야 꽃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묻고 대답하고 하는 것이 물리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학자는 인류 전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옛날에 몇 년 전에 그 미국 물리학회 홈페이지에 걸려있던 그림이에요. 이게 뭐 세계 물리의 해라고 하는 그런 해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으로 이런 거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홈페이지에 걸어놨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지구에서 아이가 이제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향해서 손을 뻗는데, 여기 보면 휴먼 큐리어시티라고 써있죠. 인간의 호기심이라고 써있잖아요. 인간의 호기심으로 우주의 모든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그림으로 이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몇 년 전에 헨슈라고 하는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독일에. 근데 이제 이분이 노벨상을 받으면 그 스웨덴에 가서 노벨 강연을 해야 되거든요. 노벨 강연을 하면서 보여준 슬라이드의 한 장면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고 이게 모이예요. 어미살기 이제 모이를 먹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목을 내밀어 보는데 울타리에 막혀가지고 당연히 못 먹죠. 근데 이 병아리는 먹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빠져나와서 지금 여기에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밥 먹일 때 생각을 해보면, 이거 뭐 대여섯 살쯤 된 그런 아이들 밥 먹이는 거 굉장히 힘들죠. 식탁에 앉아가지고 먹어 그러면 한 1, 2분쯤 앉아있다가 어느 틈에인가 보면 다 이렇게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엄마는 그 밥그릇 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밥을 먹이는데, 이제 병아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지금 안 먹고 이렇게 막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여기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병아리는,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어미닭은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겠다, 내가 저 모이를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적, 의식, 그것이 있어가지고 오로지 거기에만 매진하는데 결국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헨슈 교수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노벨상을 받았는가, 그거는 자기가 물리학에서 어떤 큰 업적을 남겨야지라고 하는, 혹은 무슨 내가 뭐 노벨상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목적의식이 있어서, 무슨 사명감에 투철해서 그래서 노벨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신기한 것, 자기가 알고 싶은 것, 호기심이 익히는 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느 팀인가 좋은 업적을 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 대부분의 과학은 이렇게 호기심이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하면서 새로운 업적을 내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꼭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뭘 해내야만 되겠다 하는 무슨 사명감 아니면 뭐 집중력 이런 것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물론 그 일에 따라서, 일의 성격에 따라서. 하지만 꼭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가끔은 머리도 좀 유연하게 풀어줘야 될 때도 있고, 다른 것에 꼭 자기가 전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에 다양하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이렇게 가능하면 호기심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리학은 그럼 어떤 학문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이 물이 이제 사물의 이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뜻이.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에요. 대상은 뭐냐? 우주에 있는 아무거나가 다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면 뭐 공이나 던지고 뭐 빗면에 무슨 수레를 떨어뜨리고 뭐 굴리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물리학인데, 사실은 그런 것이 물리학의 다가 아니다 이거죠. 물리학은 아무거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들 하나하나, 사회현상 이런 것도 전부 다 물리학이에요. 앞으로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학문이고요. 또한 그러니까 다른 학문하고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학문들은 이제 그 대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이제 뭐 생물이나
화학 이런 것들은 대상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다음 인문학 사람들에 대한 거고, 뭐 사회학 사회 현상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어떤 대상들이 정해져 있는데, 물리학은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다 물리적인 관점에 접근을 하면 그것이 물리학이 되는 거고요. 이런 의미에서 다른 학문하고 다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뭐 자랑 같지만 사실인데, 인류가 만든 가장 성공적인 학문이에요. 과학 혹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 중에 1600년대 처음으로 물리학이 제대로 정립이 됐고, 그때 정립이 될 때 현재의 모습 그대로 그때 이미 정립이 됐었어요. 방법론이. 이런 의미에서 모든 학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가장 빨리 발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편리한 그 문명의 이기들이라고 하는 것, 뭐 전자제품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리학의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도 새로운 분야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죠. 다른 분야하고 합쳐져서 생물리학이라든지, 뭐 나노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계산물리학이라든지, 뭐 양자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새로 이제 만들자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스포츠물리학이나 심지어는 경제물리학 혹은 소셜피직스라고 하는 사회물리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상이 굉장히 넓은 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 하나로 표현하자면, 이게 이제 우주 이게 우주 전체의 길이고요. 이게 길인데, 여기 가장 짧은 길이고 여기가 가장 큰 길이에요. 여기가 우주 전체고 여기가 이제 원자보다 더 작은 세상인데, 가운데를 이제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보다 큰 곳에 지구가 있고, 더 큰 곳에 이제 태양이 있고, 그다음에 태양계, 그다음에 은하 뭐 이런 것이 쭉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람에서 이제 세포, 원자, 뭐 원자 이런 식으로 또 쭉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각각 이 길이에 따라서 학문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인문학,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 이런 것들은 지구에서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니까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이제 다루는 거고요. 생물학은 사람 크기 정도에서부터 세포까지 이렇게 하니까 이 사이가 생물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길이를 가지고 어떤 학문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담당하는지 우리가 쭉 쓸 수가 있는데, 사실은 물리학은 여기 입자 물리학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전체까지 모든 분야, 모든 길을 다 다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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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별까지 거리라고 돼 있는데, 사실 아까 태양이 별이라고 했으니까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 아니냐, 이게 질문이죠. 물론 맞아요. 근데 태양은 이제 우리가 워낙 따로 생각해놓고 밤하늘이 보이는 별만 얘기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별은 지구에서 한 4.3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한 4년쯤 가야 걸리는 거리죠. 근데 이제 물리학은 이렇게 뭐 훌륭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가장 싫어하는 학문으로 바뀌죠, 보통. 그래서 그런 물리학을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좋아하는 방법은 자주 크게 놀라고 감동해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그러냐면 마음이 이렇게 피가 찍힐 때까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어린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평상시에 하루에도 몇 번씩 놀라는가 우리가 세보면 정말 셀 수도 없어요. 수백 번 놀라죠. 수백 번 놀라고 수백 번 감동해요. 똑같은 얘기를 10번, 20번 들어도 그때마다 신기하고 감동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세상에 대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알고 이제 뭐 배우고 이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거기에 대해서 진짜 의미를 깨닫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잊혀지지 않죠, 이러면.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놀라고 감동할 수가 있는가? 그 방법은 뭐냐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고 감동하려면 그냥 평범한 수준의 그런 거로는 안 되고, 아이들 보면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상상도 막 해대면서 그냥 이리저리 끼워 맞추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놀라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상력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뭐라고 했다더라,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수님이 뭐라고 했다더라,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한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사실 권위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권위가 아니라 자기의 이성에 의지해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온전히 자기의 생각이 되고, 그래야 감동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새로운 것들을 자꾸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리학을 좋아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고 이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 뭐 예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원자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냥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할 때도 세상은 원자로 되어 있다 한 10초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그냥 그 아주 재미없는 밋밋한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지나간 것에 불과한 거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감동도 없는 그런 재미없는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몸도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죠.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원자 하나의 크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이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자를 100만 개를 이렇게 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그게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길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자들이 모여서 사람이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 한 명을 이루려면 원자가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대강 10의 28승계 정도가 있어야 돼요. 10의 28승이라고 하면 뭐 느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걸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숫자로 풀어서 쓰면 억을 다시 억배를 하고 이걸 다시 조배를 하면 10의 28승이 돼요. 억의 억의 조배죠. 억억하다가 이제 숨이 막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은 원자가 모여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개수가 그런 거고 종류로만 치면 우리 몸에는 원자가 60종류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다 원자의 종류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60가지가 모여서 이제 사람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수소예요. 수소가 한 3분의 2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칼슘 이런 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개수로 따진 거고 얼마나 무거운가 질량으로 따지면 사실은 수소는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가장 가볍거든요. 그런데 질량으로 따지면 산소가 훨씬 무거워요. 산소가 한 3분의 2쯤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몸무게 3분의 2쯤이 산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몸무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산소 탓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제 산소가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이 탄소, 그 다음이 수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수소하고 산소는 왜 이렇게 많으냐?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들어봤겠지만 수소하고 산소가 합쳐지면 물이 돼요. 수소 원자 두 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 합치면 물 분자 하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뭐 사람 몸은 대부분이 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사람 몸에 아주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소하고 산소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질소는 이제 공기 중에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있는데 뭐 보통 뭐 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칼슘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칼슘이 다섯 번째로 많아요. 우리 몸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60종류 중에 예를 들면 금이나 비소나 이런 것도 들어가느냐. 금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소량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건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60종이니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 자연계에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자는 92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92가지 중에 32가지를 빼고 60가지가 있는 거니까 들어갈 수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질량과 무게의 차이가 뭐냐고요? 여기 이 수업에서는 그걸 특별히 구분을 안 하고 막 쓰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설명하자면 쓸데없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복잡해지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선 일단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중에
무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한번더 있을 거예요. 한 달쯤 후에 상대론 배울 때. 또 질문 없어요? 예. 이걸 어떻게 안 거냐고요? 하루아침에 안건 아니고, 물론 생물학자, 화학자 주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실험을 해서 안 거죠. 뭐 시체해부도 해봤을 거고, 뭐 아니면 피부를 떼어놔 가지고도 해봤을 거고, 아니면 피의 성분도 분석을 해봤을 거고, 뭐 뼈나 근육이나 이런 거다 떼어 가지고 현미경으로도 보고, 뭐 화학적으로 반응도 시켜보고 뭐 이랬겠죠 다. 예. 아, 소리도 원자가 있냐고요? 소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소리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공기의 진동이거든요. 공기들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게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기는 산소하고 질소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리도 이제 산소하고 질소라고 하는 원자들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소리는 물질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파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 물리적 현상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얘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동영상으로 그냥 상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요. 이건 옛날에 뭐 텔레비전에서 방송했던 화면 중에 일부를 내가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건데요. 이제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좀 징그러워 보이지만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뭐 원자를 굉장히 확대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더할수 있냐면, 아까 원자는 10에 28승계 억이 억의 조개쯤이 있다고 그랬는데, 종류로만 치면 60종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소하면, 그리고 이제 수소가 63%니까 요 억여 억의 조개의 63%가 있는 거잖아요, 개수로 치면. 근데 여기다 억여 억의 조개 곱하기 0.63 해봐야 또 역시 억여 억의 조개죠. 앞에 숫자가 약간 달라질 뿐이지 여전히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면 수소, 산소면 산소 이렇게 이제 억여 억의 조개씩이나 막 있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완전히 똑같아서 전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소 억여 억의 조개가 있으면 걔네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쌍둥이 하면 구별할 수 없는 사람 쌍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잘 보면 약간씩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얘네들은 정말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 하면 예를 들어 뭐 지구상의 전체 뭐 인구가 60억인지 70억인지가 있는데, 사람 하면 남자하고 여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사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자가 35억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자를 35억을 다 여자라고 부르긴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이 여자 35억 명이 전부 다 똑같아가지고 다 여자라고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얼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축구선수 하면 뭐 박지성도 있고 이청용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굴이 똑같아서 다 축구선수라고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얼굴 다르고 다 제각각 특성 다르고 있는데 개성이 다 다른데, 그래도 그냥 같은 일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축구선수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수소 할때 수소가 그렇게 억여 억의 조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성질이 대강 비슷하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스스로가 부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그렇게 수많은 수소 혹은 그 수많은 산소들이 정말 똑같아요. 전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다른 걸로 바꿔 치워져도 아무 차이가 안 나요. 이렇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같다는 거예요. 이왜 이렇게 정말 똑같아야 되는가 하는 건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뭐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하여튼 일단 구별할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이게 생각해 보면 신기한 거잖아요. 신기한 건데,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 아니고 신기한 건데,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바윗덩어리나 아니면 이 곤충이나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은하나 아니면 사람의 심장, 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수소 산소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수소 산소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수소나 산소하고 여기 들어가는 수소나 산소가 다 똑같아요.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수소가 특별히 무슨 선택받은 뭐 그런 물질이라서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고 얘는 바위에 들어갈 놈이라서 바위에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애나 여기 있는 애나 여기 있는 애나 다 똑같다는 것이요. 그런데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옮겨가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도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밥을 먹고 살잖아요. 쌀알이 있어요. 이 쌀알도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를 크게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일단 그런가 보다 하세요. 아무튼 이제 쌀알도 원자로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쌀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자가 우리 몸으로 옮겨오는 거죠. 옮겨오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 원자가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이 쌀알에 있는 쌀알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아무 차이가 없이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밥을 먹고 일부는 바깥으로 배출을 하죠. 그럼 얘가 구름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같은 원자가 쌀알도 됐다가 우리 몸도 됐다가 구름도 됐다가 하면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무럭무럭 크죠. 키도 크고 살도 붙고 이러는 건데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쌀이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우리가 먹은 음식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느냐. 그러려면 얘네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과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같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걔네들이 어디 이렇게 딱 일부에 모여가지고 이건 옛날에 쌀에서 온 거 얘는 무슨 소에서 온 거 이런 식으로 다 구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원자들이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나 여기 있는 수소나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또 이런 상상도 할 수가 있어요. 뉴턴은 16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뉴턴이 죽은 다음에 이 뉴턴의 이제 시체가 흙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턴의 몸에 있던 원자가 지금 우리 몸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고 뭐 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그 흙이 공기 중에 이제 올라가서 구름이 되기도 했을 거고 아니면 걔가 걔를 이제 농작물이 이렇게 이제 빨아들여 가지고 농작물이 됐는데 걔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수입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지금 와 있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계산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의 계산에 의하면 각각 사람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뉴턴의 원자가 한 30억에서 40억 개씩 있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죠. 이 위대한 사람의 원자가 지금 내 몸에 와 있으니까 내가 그 일부를 물려받은 거 아니에요. 또는 만약에 원자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옛날에 뉴턴 몸속에 있을 때는 잘 나갔는데 뭐 이러면서. 또는 이런 징그러운 상상도 할 수 있죠. 아메바였던 원자가 지금 내 몸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는 바퀴벌레가 어제까지 바퀴벌레 있던 애가 지금 내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거의 의미예요. 그래서 인체를 이루는 원자는 죽을 때까지 인체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럼 과연 얼마나 자주 사람 몸이 바뀌느냐.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뭐 바뀌어도 일부 바뀌겠지. 먹으면 밥 먹으면 뭐 약간 살이 되겠지만 대부분 뭐 바깥으로 배설물로 나가고 이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옛날에 연구한 것이 있죠.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는 1년에 98%가 다른 원자로 바뀌어요. 2% 빼놓고 그러니까 1년 전에 여러분의 몸과 지금의 여러분의 몸은 2%만 같은 걸로 돼 있고 98%는 딴 것이 들어와서 채우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포 수준으로 얘기했을 때 유지가 되는 세포가 일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세포의 일부, 그다음 심장 근육의 일부, 그다음에 눈의 수정체 중에서 가장 안쪽, 그다음에 이빨의 일부 이런 건 애들은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세포 수준에서 이제 걔네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의 세포라고 해도 세포 안에서 보면 그 세포도 보면 안에 구조가 있거든요. 무슨 핵이 있고 무슨 뭐 세포 물질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해서 계속 바뀌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사실은 껍데기만 그대로 있는 거고 다 바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아주 극히 일부분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대부분 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질문은 3년 전하고 3년 전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 뭐 2%만 2%만 바뀌지 않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럼 100만 분의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평하게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100분의 2를 세 번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럼 100만 분의 8. 그만큼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원자는 죽을 때까지 우리 몸에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들어온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거는 뭔가 쟤네들하고 달라 특별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다 거짓말 아니죠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고 사람 몸을 구성하는 거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나는 어떤 순간에 뿅 하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생겼다가 우주에서 생겼다가 내가 죽으면 그 원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우주에서 사라져버리고 내 몸은 특별하니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실은 구체적으로 아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세포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계속 바뀌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계속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마저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사실은 뭐냐면 신진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안에서 뭔가 작용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고 이것이 바로 생물체가 하는 일이고 무생물체는 그냥 바위 덩어리 얘네들은 바뀔 게 없잖아요. 그냥 바위는 바위로 계속 남아있는 거죠.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얼마나 어떤 부분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내장 표면이 가장 빠르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뭐 창자든 위든 이런 것들 뭐 음식물이 계속 쓸고 내려가니까 이게 내 몸인지 음식물인지 뭐 구별하기도 힘들 그런 정도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5일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 다음에 피부는 2주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때가 막 나오는데 그 때가 뭐냐? 그리고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냥. 때라고 하는 거는 무슨 공기 중에 떠다니는 더러운 먼지들이 몸에 붙어가지고 물론 때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우리 몸에 있는 피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그게 때로 바뀌는 거죠. 그게 2주 만에 한 번씩이고 그러면 적혈구는 피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피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얘네들은 넉 달 만에 한 번씩 바뀌고 간은 대강 1년 만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뼈는 10년 만에 한 번씩 바뀌어요. 뼈조차도. 뼈 하면 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바깥으로 안 빠져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바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이 가장 오래 가긴 하지만 얘네들도 16년 정도면 다 바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 어떤 한 원자가 몸에 머물러 있는 그 나이만 그 기간만을 생각을 해본다면 노인이나 어린이나 뭐 그 나이로 그걸 나이라고 생각을 하면 별로 틀릴 게 없죠. 다 같은 비슷한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원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때 우주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우주에 다른 곳에 어딘가에 있었을 거고 걔가 어떤 순간에 우리 몸에 들어온 거죠. 들어왔다가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뭐 1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계속 돌고 도니까. 그러면 그 원자는 우리가 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언제 우리 몸에 오기 전에 언제 어디에 있었을까? 언제 생겨서 어디에 어디를 떠돌다가 우리 몸에 왔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우주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론을 연구한 이거 우주론에 대해서는 학기 맨 마지막 시간쯤에 얘기를 할 텐데요. 우주론을 연구한 그 사람들에 의하면 우주는 지금부터 137억 년 전에 빅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대폭발에 의해서 이제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는 영원히 아주 그러니까 무한히 오래전에 생겨서 또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시작된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137억 년 전이에요. 왜 하필은 137억 년이냐? 그건 모르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나온 숫자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우주가 생겼는데 바로 이 생겼던 이 순간에는 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동영상은 그냥 대폭발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엄청나게 빠르게 팽창을 해요. 폭발이니까. 그래서 우주가 초기에는 굉장히 뜨거웠는데 뜨거웠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모든 것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있더라도 그냥 물질이 다 녹아버리는 거죠. 원자건 뭐건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근데 우주가 팽창을 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식으니까 마치 이제 뭐 얼음 같은 것 그러니까 식으면 이렇게 뭐 점점 이렇게 딱딱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상상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원자 같은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결과만 나중에 뭐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아마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이제 시간이고 이쪽이 여기 우주가 맨 처음 생긴 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고 여기가 현재라고 하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이때 137억 년 전에 이때 이제 대폭발로 우주가 생겼고 여기서 우주가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주가 생겨난 지 38만 년이 흘렀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뭐 38만이라고 해봐야 뭐 여전히 137억 년 전이긴 하지만 아무튼 38만 년이 흘렀을 때 그때 처음으로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자들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원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때 가벼운 원자가 생겼고 이때는 그러니까 원자가 처음 생겼으니까 뭐 별도 없었어요. 태양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처음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때. 그러다가 이 가벼운 원자들 수소나 헬륨 같은 이런 가벼운 원자들이 이제 생겨났고 걔네들이 이제 무거우니까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별이 돼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별이 돼요. 원자가 생겨난 이후에 별이 생겨나고 그러면 이제 별이 막 점점 크게 뭉치는 거죠. 뭉치면서 안쪽이 굉장히 이제 압력이 심해져요. 막 세게 막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니까 내부가 막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막 아주 그냥 강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 내부에서 다시 수소나 헬륨보다 더 무거운 원자들 아까 얘기한 산소, 탄소 이런 애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 원자 핵이. 근데 그러면 이 별이 그냥 영원히 우주 한번 생겨나면 영원히 우주 끝까지 사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얘도 별도 수명이 있어요. 이 별은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 정도를 살다가 폭발을 해요. 태양도 언젠가는 이렇게 돼요. 지금은 이제 이게 내부에서 계속 작용이 일어나긴 하지만 태양이 이제 수명이 다 하면 태양도 이 다른 별처럼 마찬가지로 폭발을 해서 내부에 있는 것들을 방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생겨난 이런 무거운 원자핵들이 우주 사방으로 흩어져 나가고 그럼 흩어진 이 얘네들이 전자를 만나서 이제 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 몰라도 괜찮고 그냥 대강 그런가 보다 하세요. 이건 지금 시험 안 나오니까. 아무튼 이제 이 원자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수십억 년에서 백억 년 정도 전에 우주 어딘가에 생겼다 이거죠. 근데 얘네들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면 본래 이 원자핵들이 다 별 속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전부 다 별의 후손이다. 이게 무슨 만화책에서 무슨 주인공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무슨 전기를 받고 태어났다 뭐 이런 수준의 얘기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질문은 이제 원자가 한번 생겨나면 걔네들이 원자 개수가 고정되는 거냐 아니면 뭐 원자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는 거냐 이게 질문인데요. 여기서 보다시피 원자는 우주가 처음 생겨난 다음에 얼마 후에 처음 원자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별 속에서 또 이 원자들이 원자핵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씩 생겨난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한번 생겨난 원자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얘네들이 다시 별 속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뭐 이제 다시 전자를 잃어버리고 이럴 수 있지만 쉽게 사라지지 않고요. 대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어요. 근데 사실 원자를 우리가 일부 없앨 수도 있어요. 인공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원자를 이렇게 종류를 바꾸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그게 바로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무슨 일본에서 뭐 핵발전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사능이 유출됐다니 어쨌다는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원자의 종류가 바뀌고 뭐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없어요? 예. 질문은 뭐냐면 원자핵이랑 전자가 합쳐져서 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원자들이 합쳐져서 분자가 되는 거냐는 게 질문인데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질문은 탄소, 산소는 분자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 원자라고 하느냐 그러면 탄소는 원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분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분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분자라고 하는 거는
여러 종류의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분자가 되기도 하고요. 같은 원자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또 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여기서 몰라도 괜찮은데요. 그냥 질문이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면 산소는 산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산소는 분자를 가리킬 때도 있고 원자를 가리킬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산소 원자 안에는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 원자핵을 산소의 원자핵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한 얘기는 몰라도 괜찮아요. 막 이런 거못 알아듣는데 하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질문은 과연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주 오랜 옛날에 우주에서 생겨났어요. 어딘가에서. 그러다가 얘가 이제 우주를 막 곳곳을 떠도는 거죠. 태양도 없었고 지구도 없던 시절에 그때 원자들이 우주를 막 떠돌다가 어떤 순간에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게 됐어요. 또는 혜성으로 막 이렇게 우주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구에 와서 어떤 때는 바위도 됐다가 어떤 때는 공룡도 됐다가 또는 바퀴벌레도 됐다가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몸속에 잠깐 동안 머물러 있는 거죠. 1년 후에 다시 98%가 빠져나갈 거지만 아무튼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잠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몸에 지금 머물러 있는 순간은 그냥 찰나의 순간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조금 지나면 내일은 예를 들면 친구의 몸속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시 바퀴벌레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돌아가가지고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보면 그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때로는 마음에도 들고 때로는 뭐 싫은 그런 얼굴들이 보이는데 그 얼굴이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년 전이거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생겼죠, 얼굴이. 근데 그 안에 있는 원자들은 다 바뀐단 말이죠. 형체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머릿속에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도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도 막 빠져나가고 사라져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생각은 다 기억을 하고 있죠. 나만 가지고 있는 추억 같은 거 다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세상 모든 물질이 원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얘기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한 10초 정도 딱 배우고 넘어가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혹은 다른 과목에서 이렇게 배운다고 하는 것,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걸, 그 수많은 그 옛날 선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정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 놀랍고 신기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과학을 한다고 하는 건 실제로 이런 거에 진짜 의미를 깨닫고 느끼는 거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동영상이 추천할 게 있는데요. 그 뭐 EBS에 보면 지식 채널 2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한번 원자 얘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에 가보면 여기에 대한 게 있으니까 그냥 가서 심심하면 한 번씩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것이 물리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리학자 중에 이제 그 유명한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물리는 재미라는 것이다 이랬어요. 이 파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많이 쓰고 뭐 그 전기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 제목을 보면 뭐 이거 이제 그 파인만의 책 그 회고록을 모아놓은 파인만 제목 자체가 그냥 파인만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뭐 파인만한테 뭐 인생의 그 인생 상담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어떤 그 학자가 그러니까 어떤 그 박사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떤 연구원이 이제 그 대화 파인만하고 대화한 내용을 이제 써놓은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결국 물리 그만두고 시나리오 작가가 돼서 그 스타트랙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뭐 이거 시나리오 쓰고 이랬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인만에 대해서 아무튼 온갖 종류의 책이 있는데요. 뭐 물리학을 가지고 돌았다 뭐 이런 대체로 재밌으니까 한 번씩 가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내가 뭐 그냥 딴 책을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해본 건데 물리학의 근본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우주를 지배하는 궁극의 물질과 법칙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까 원자는 뭐 원자핵과 전자로도 있고 뭐 다시 그걸 더 잘게 잘하면 뭐가 되고 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물질과 법칙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물리학에서 묻는 궁극적인 질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 시대도 있었고, 물론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원시인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더라도 우주 다른 곳 어딘가에 인류하고 비슷한 수준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 지적 생명체, 외계인도 또한 비슷한 질문을 할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건 가장 우주에서 궁극적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에서는 자연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서 연구를 했고, 근대 이후에는 물리학자들, 그리고 현대에는 특히 입자물리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 얘기는 학기 말쯤에 가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입자, 궁극적인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도 있고 바위도 있고 뭐 별도 있고 그 원자들 뭐 몇 개 안 되는 거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유를 따져보면 사실은 입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입자가 많이 복잡하게 모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거에 대해 답을 하려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것이고, 이게 또한 생명체가 출현하는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거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현대 문명이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재미삼아 그냥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물리학자로서 물리학자의 세계를 그냥 얘기를 하자면, 물리학자의 세계는 오직 실력만이 지배하는 정글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들하고 비유를 하자면 몇 명의 천재 물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우리가 사자에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이제 적지 않은 뛰어난 물리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거고, 그 밑에 수많은 보이지 않는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물리학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개미에 비유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사자들만을 기억하죠.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이런 사람들만을 기억하는데, 사실은 이 동물의 세계에서 생태계라고 하는 건 사자들만으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리학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시키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물리학은 천재들만의 학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거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